안녕하세요. 부산 북구방에 활동 중인 말러님입니다. 단톡방에 보면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스샷과 함께 이 포켓몬 키워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개체값이 괜찮으면 키우세요라고 두리뭉실한 대답을 듣게 되죠. 그러면 개체값 공격 방어 체력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공격 개체값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레이드 상황을 생각해보면 체력과 방어력이 조금씩 차이나는 포켓몬들도 함께 나란히 서서 싸우다가 보스가 스페셜 기술 한방빡 하고 쓰면 다 같이 동시에 쓰러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나 체력 개체값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대신에 공격 개체값의 경우에는 작은 차이가 큰 데미지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고에서 데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가지입니다. 기술 공격력, 공격자의 공격력, 방어자의 방어력, 여러 가지 보정 수치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선 0.5 곱하기 기술의 공격력 곱하기 공격 포켓몬의 공격력 나누기 방어 포켓몬의 방어력 곱하기 여러 보정 수치들의 곱 그리고 맨 끝에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에 더하기 1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공격력 0짜리 스킬을 사용을 하더라도 최소한 1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값을 버림을 하고 소수점 아래 자리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공격 데미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레이드 보스의 체력을 0까지 깎아내리는 것이 목표인 레이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방 때릴 때 들어가는 데미지를 공격 주기로 나눠줘 가지고 시간당 공격력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공격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술마다 공격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눈사람의 경우는 공격력 6짜리 눈사태의 경우는 공격력 90짜리 이런 식으로 각 기술의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력과 공격 주기에 따라서 시간당 입히는 데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스킬이 좋다 나쁘다를 말을 할때 고려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헬가의 경우 깨물어 부수기와 속임수 두 가지 악속성의 특수 기술이 있죠. 그래서 보면 공격력이 70으로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주기를 보면 깨물어 부수기는 3.2초, 속임수는 2.0초입니다. 즉, 깨물어 부수기보다 속임수가 1.2초 짧습니다. 속임수 스킬을 사용한 다음에 1.2초 동안 추가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이 공격력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공격 주기가 짧은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공격력입니다. 그래서 한 포켓몬의 공격력이라는 수치는 공격 종족값에다가 공격 개체값을 더한 다음에 이걸 레벨에 따른 레벨 개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족값, 개체값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개체값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개체값이 맞습니다. 그래서 individual value 그래서 IV라고 우리가 줄여서 많이 부르고요. 이건 이제 각 개체와 개체 사이에 가지는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격, 방어, 체력 세 가지에 대해서 0부터 15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5인 경우에는 100%짜리다. 모두 0인 경우에는 역백이다. 이렇게 흔히 부르죠. 그 다음 또 가지는 수치가 종족값입니다. 종족값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맞목구리다. 그럼 모든 맞목구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47의 공격, 146의 방어, 242의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개체값을 더해주면 총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짜리다 라고 하면 이 각각 공격, 방어, 체력에다가 15씩 더해주면 262, 161, 257이 되겠죠.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 레벨 개수 각 레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비율을 곱해주면 각
스탯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벨 30짜리 공격 아이비 15짜리 맘먹구리가 있다 라고 하면 기본 종족값 247에다가 개체값 15를 더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레벨 30의 레벨 개수인 0.7317을 곱해줘가지고 191.7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비가 좀 떨어지는 공격 아이비 10짜리 그런데 레벨은 같은 마무구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247에 10을 더한 다음에 레벨이 같으니까 0.7317을 똑같이 곱해주면 18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7 정도, 한 1.9% 정도의 공격력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레벨 개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이제 Combat Power Multiplier, CPM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고요. 이거는 나이안틱사에서 각 레벨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숫자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 따라서 CPM 값이 뭐 0.094부터 해서 만 랩, 40랩이 되면 0.7903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레벨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죠.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점점 투자하는 사탕과 모래는 많아지는데 성능은 그렇게 많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점을 보면 이 기울기가 딱 확 꺾이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레벨 30입니다. 그래서 레벨 30부터는 강화를 해도 CP가 이전에 오르던 거의 절반밖에 안 오르죠. 그게 바로 이 CPM의 기울기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M은 여러 가지 공격, 방어, 아니면 포획률 이런 걸 계산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어하는 포켓몬의 방어력. 아까 앞에서 공격력을 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방어 종족값에다가 방어 개체값을 더하고 레벨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제 레이드 보스라는 거죠. 레이드 보스는 개체값이 15, 15, 15짜리인 100%짜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쿠자이 같은 경우 방어가 170인데 100%짜리니까 185가 되겠죠. 그래서 185의 방어력에다가 레벨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레벨 개수는 레이드 난이도 1성, 2성, 3성, 4성, 5성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성, 5성의 경우는 CPM 값이 레벨 개수 값이 0.790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들을 넣어보면 이제 170 더하기 15를 한 다음에 40레벨에 해당하는 레벨 개수를 곱해주면 방어력이 146.2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정 수치들입니다. 흔히 우리 버프라고도 부르죠. 영어로 이제 멀티플라이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켓몬고에는 보정 수치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자속성 보정, 자속 보정이라고도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same type attack bonus, STAB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상성 보정, 효과가 굉장했다라고 뜨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보정, Weather Attack Bonus에서 WAB이라고 하고 친구 보정, Friendship Attack Bonus에서 FAB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수치들의 곱으로 최종 보정 수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자속성 보정, 자속 보정을 보면 공격자의 속성과 그 기술의 속성이 일치하면 1.2배 상향 보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맘먹구리의 경우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 스킬을 사용을 하면 1.2배의 데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맘먹구리 같은 경우 이 특수 스킬이 얼음, 땅, 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얼음과 땅은 자속성 버프가 들어가서 1.2배 세게 되고 원시의 힘은 돌 속성이니까 이건 자속성 버프가 자속성 보정이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상성 보정입니다. 공격 기술의 속성과 방어자의 속성에 따라서 데미지가 높게 들어가거나 낮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격자의 속성이 아니고
사용하는 기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켓몬고에서는 상승 보정 수치가 1.6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레쿠자 같은 경우 드래곤의 비행 속성이죠. 그래서 보면 드래곤, 페어리, 얼음, 돌, 전기 이렇게 상성이 맞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타입에는 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쇄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평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에는 비행과 드래곤 모두의 상성이 맞기 때문에 1.6에 제곱해서 2.56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1 나누기 1.6 해가지고 0.625배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중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0.3906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또 포켓몬고에는 또 특징적으로 이중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드래곤이 페어리를 때리면 이중으로 효과가 없고, 전기로 땅을 때리면 이중으로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효과가 없는 것 더하기 또 효과가 없는 것 해가지고 3중으로 무효인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스라크 같은 벌레의 비행 타입인 녀석을 만약에 땅으로 때렸다 그러면 3중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미지가 0.2441배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 보정은 이제 날씨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날씨가 존재를 하는데, 각 날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속성이 맞으면 1.2배의 보정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얼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눈 오는 날씨에 날씨 보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날씨 보정은 레쿠자를 상대하면서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참고로 이제 날씨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야생 포켓몬을 잡을 때에는 해당 날씨에 속성을 가진 몬이 야생에 더 자주 출현하죠. 그리고 날씨 효과를 받은 야생 포켓몬을 포획할 때 별모래를 25%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 받던 녀석들은 125를 받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야생으로 출현하는 몬의 레벨이 5 상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생에서 잡히는 게 최대가 30인데 35까지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최소 개체값이 444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개체값이 더 좋은 녀석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날씨에 해당하는 속성의 기술을 사용할 때 1.2배 상향 보정을 받게 되고, 단이 상향 보정이 되는 거는 체육관이나 레이드에서 공격을 할 때만 해당이 되고, PVP에서는 애니메이션상으로는 날씨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데미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이드 보스에도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레이드 보스도 똑같이 유저와 비슷하게 날씨에 해당하는 속성의 기술을 사용하면 1.2배 날씨 보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맑은 날씨에 불대문자를 쓰는 마기라스랑 상대를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 효과를 받은 레이드 보스를 잡게 되면 원래 20레벨짜리가 잡히던 것이 25로 높아져서 잡힙니다. 그래서 사탄과 모래를 많이 아낄 수 있죠. 대신에 포획 확률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에서는 444만큼 개체값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레이드 보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10, 10으로 높기 때문에 추가로 더 높아지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친구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드에 같이 싸우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친구에 따라서 공격력 상승 보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굿프렌드면 3%, 그레이트프렌드면 5%, 울프면 7%, 베프면 10%만큼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친구 보정 수치가 1.5배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베프는 지금 15%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세죠? 그리고 지금 추가로 받는 볼도 두 개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레벨 37.5짜리 마모쿠리가 있다. 얘가 5성 보스인 레쿠자를 공격한다. 이런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우선 기술 공격력, 눈사라기가 공격력 6짜리죠. 그래서 6을 넣고 마모쿠리의 공격력은 마모쿠리의 종족값 더하기 개체값 곱하기 레벨 37.5에 해당하는 레벨 개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레쿠자의 방어력은 레쿠자의 종족값 더하기 100%짜리니까 15 더해주고, 5성급 레이드 보스는 레벨 개수가 레벨 40에 해당하는 0.7903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방어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보정 수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성 버프, 그 다음에 상성, 이중 상성에서 1.6의 제곱, 그리고 배프로 인한 보정 1.15배, 그리고 날씨는 눈오는 날씨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곱하기 1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레벨 37.5짜리 만목구리는 눈사라기 공격을 한번 할 때마다 레쿠자한테 공격이 15.683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버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5가 최종 공격 데미지가 됩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데미지 계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격력, 공격력 방어력, 자속 보정, 상상 보정, 날씨 보정, 친구 보정을 이제 수치를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하는 포켓몬의 공격 개체 값에 따라서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볼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벨 40인 공격 아이비가 10인 녀석과 11인 녀석을 비교를 해보면 공격력이 약0.06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1회 공격 시 데미지가 버림을 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버림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눈사라기를 한번 썼을 때 데미지가 12, 여기는 13, 여기는 14, 여기는 15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격 아이비가 10인 녀석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레벨 20짜리인 맘목구리가 있다. 그럼 얘를 쭉 강화를 시키면 공격이 계속 12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2에서 23.5로 강화를 하는 순간 13으로 데미지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쭉 강화를 해도 데미지가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27에서 27.5로 올라갈 때또1 증가하고, 또 33에서 33.5로 올라갈 때또1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벨 30인 아이비, 공격 아이비 10짜리 마모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강화를 33.5까지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때 공격이 약7.1% 정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죠.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나눠지는 이 구간을 보면 또 네,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격 아이비가 15인 녀석은 이렇게 쭉 강화를 하다 보면 레벨 31이 될때 데미지가 15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벨 14짜리 녀석은 쭉 강화를 하다가 31.5가 되어야 데미지가 15가 들어갑니다. 아이비가 13짜리 녀석은 32가 되어야 공격 15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계단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아이비가 하나 낮은 녀석은 강화를 한번더 시켜야 같은 수준의 공격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공격 아이비가 1 차이 나면 임계점에 도달하는데 강화를 한번 정도 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예를 들어 35까지 강화를 쭉 시켰다라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아이비와 상관없이 다 공격 데미지가 15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지점 있죠? 아이비가 15가 아니면 아무리 강화를 시켜도 데미지 16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어떤 녀석을 골라서 키울 건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눈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스페셜 기술인 눈사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눈사태의 경우에도 이제 수치를 이제 이렇게 90으로 넣으면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구간이 나오는데 구간이 레벨업 한두 번 정도예요. 한 번, 두번할 때마다 공격이 1씩, 2씩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드 공격을 할때 생각을 해보면 일반 기술은 여러 번 사용하고 스페셜 기술은 한 번, 두 번, 많이 쓰면 한세번 정도 사용하고 포켓몬이 쓰러지죠. 그래서 일반 기술에 비해서 스페셜 기술 데미지가 1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임계점, 브레이크포인트를 계산할 때 충전 기술, 스페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데미지 임계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임계점이 되는 레벨은 기술, 공격자의 종족, 공격 아이비, 보스 종류, 친구 레벨, 날씨 등등의 영향을 다 받아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맞먹구리에 공격 임계점, 데미지 임계점이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기술은 뭐쓸 거예요? 공격 아이비는 얼마예요? 누굴 때릴 거예요? 친구 레벨은 얼마예요? 날씨는 어떤 날씨인가요? 정보를 다 물어봐야 그래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산해가지고 어디까지 레벨업을 시킬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계점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딱 거기까지 강화를 시키면 사탄과 모래를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공격 아이비 1 차이에 강화 한번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일반 기술과 특수 기술 모두 임계점이 존재하지만 일반 기술은 훨씬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술의 데미지가 1 증가하는 게 전반적인 데미지를 넣는데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이제 주력 공격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그런 포켓몬이라면 공격 아이비 한 14, 15 정도 되는 그런 개체들을 골라가지고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은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공격할 포켓몬과 보스의 종류 같은 것들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데미지 임계점이 어디인지 표로 알려주는 그런 굉장히 간편한 사이트입니다.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전반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격 아이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은 포켓몬인데 아이비가 좀 떨어진다. 그런데 사탕 수급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진화만 시키고 강화는 적당히 하자. 그리고 만약에 공격 아이비가 14, 15 정도로 꽤 괜찮다. 그리고 방어 체력도 뭐한10 정도 넘어가는 수준으로 꽤 괜찮다. 이러면 내가 그 시즌에 상대할 보스에 맞춰서 공격력, 데미지 임계점까지, 브레이크포인트까지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들을 몇 가지 스샷을 찍어봤는데요. 여기 14, 14, 15, 14, 13, 15 이런 식으로 공격 아이비가 높은 녀석들을 골라 키우고 있습니다. 레쿠자 같은 경우도 14, 14짜리 이렇게 키우고 있고, 나무킹도 뭐 15짜리 반짝이가 나온 애들 골라가지고 강화를 시켰고, 메타그로스도 작년 이거 10월달에 커뮤니티데이에 나왔던 녀석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15짜리, 14짜리, 13이 정도로 골라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와 사탕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계점을 계산해가지고 거기까지 키우는 식으로 전략을 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문제 상황들은 막 100%짜리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모래를 구해가지고 풀강을 시키고 이런 거안 해도 단톡방에서 사람 한명더 와주면 쉽게 때려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